안녕하십니까. GBA 농업뉴스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는 전 세계 농업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술원은 농업경영체, 학계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지난 29일 농업인 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조 강연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기후변화가 경북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농촌진흥청 한현희 농업연구관이 품종개발, 안정생산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경북농업기술원 이진 박사는 스마트 농업의 국내외 사례 및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또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가 식물공장의 핵심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배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경북농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술원은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물별 안전생산 기반 조성과 생력화 기술 개발, 탄소 저감형 비료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22일 경북 장류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특화 발효장류 사업은 도정 핵심 전략인 케이크 경북푸드 세계화와 최근 비건 문화, 한류 등 소비시장에 대응한 지역 대표 장류업체 육성을 목표로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장류 생산시설 현대화, 특허 종균 활용, 발효 공정 매뉴얼 정립, 수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영주시 만포농산, 영천시 기림바이오, 경산시 자인농협을 비롯한 지역 장류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차혜지 식품창업팀장의 사업 추진 방향, 세부계획 발표와 함께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콩 발효 식품인 장류 먹는 날로 5월 30일을 한국장 데이로 선언했으며 한국장이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장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북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4개 시군은 2022년부터 아열대 기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아열대 기후를 대비해 기술원은 대표 망감류 4종에 대한 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북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약 54헥타르로 3년 전보다 29% 증가했으며 이 중 과수가 42헥타르로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감류인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천혜향의 재배 면적이 23헥타르로 가장 많습니다. 망감류 재배 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북 지역 기후 특성을 반영한 품종 선택, 환경관리, 병해충 등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정립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기술원은 2021년부터 한라봉을 시작으로 해거리가 심한 레드향, 무거운 재배가 가능한 황금향에 이어 올해는 독특한 향기를 지닌 천혜향까지 총 4편의 매뉴얼을 정립해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품종별 생육 특성과 재배 기술, 병해충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했습니다. 한편 기술원은 아열대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원예 종묘팀을 아열대 연구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유망과수로 애플망고, 용과, 리치 등에 대한 실증 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매주 새로운 농업 정보를 전달하는 핫클립입니다. 이번 주는 기술원의 다양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기술원 이모저모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사회지연합회는 기술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생명 나눔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8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시작해 경상북도 내 21개 시군으로 확대해 릴레이로 펼쳐지며 경북 각지에서 모은 헌혈증은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기증될 계획입니다. 청도 복숭아연구소는 지난 8월 12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2021년도에 품종보호 출원한 은백신품종 복숭아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당도 13.2브릭스로 아삭한 식감을 가지며 보급력이 우수해 수출용으로 유망한 품종입니다. 이날 경매사, 중도매인, 언론인 등을 초청해 시식 행사를 갖고 유통 저장성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아 고급 과일 시장 진입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학 교수, 정부 관계자, 지역 대표 등 관계관 17명이 농업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 지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험포장에서 직접 농업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술원은 경북의 새마을운동과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해 아프리카의 빈곤 탈출, 농업주도 경제성장, 식량 증산, 농업기술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